아하. 어여와 고생했어. 자, 오늘 뭐 하려고 하게? 이 파랑 무 있으니까 무생채. 무생채? 아니야. 글쎄. 야, 이거 너한테 선물해 줄게. 이 뭐지? 뭔가 비린 냄새. 비린내? 오, 내가 좋아. 어머 세상에 갑오징어다. 오, 나 이거 진짜 먹고 싶었는데. 갑오징어. 재료는 여기 있으니까 네. 이거 하라는 거 내가 준비 다 할게. 그럼 일단 저기 물에 씻으세요. 나? 응. 내가? 응. 어떻게? 진짜 미치겠다. 선배님. 어. 자. 그냥 오징어랑 갑오징어는 너무 달라 맛이. 확실히 다르지. 어, 확실히 달라. 이게 요거 요 갑을 빼내야 돼. 아, 그거 네. 갑이 그 그거잖아. 갑오. 너무 아름다워. 갑오도 할 때 그 갑이잖아. 그지? 세상이 너무 귀엽지 않아? 얘들 먹물 뿌려놨어. 세상에 너무 예쁘다. 선배님, 얘네 손질해야 돼. 응. 손질하는 방법 좀 알려줘봐. 아, 그걸 어떻게 빼? 이거 선배님. 응. 그거 살짝 아 그렇지 여기로 빼내야 돼. 아 그 얇게 들어가 있구나. 찢어지네. 이렇게 어 그래가지고 이걸 빼냈지. 야 이게 통뼈네. 네, 네. 그리고 요거 요걸 이렇게 또 빼내야 돼. 어떤 거? 요렇게 요 안에 아, 내장이 통째로 이렇게 쭉 빠지잖아. 그치? 자, 선배님 이제 마지막 행보고 이제 통째 갖고요. 자, 오시죠, 선배님. 네. 자, 선배님. 네. 요거는 이제 썰 줄 아시겠죠? 여기 몸통이란 자르고. 말이야. 어. 그래서 그냥 이 오징어 묵국 먹을 만큼 한번 해 보세요. 고마워. 다 그렇지 한 곳에서 만나 결국은 어 너무 맛있겠는데 선배님 하나 드셔 보셔. 아 익은 거지. 맛있죠. 요거야. 맛있죠. 그 다음에 뭐해? 오징어부터 넣어야지. 그렇지. 오징어를 넣어. 네. 아 맛있겠다. 하나도 버릴 수 없다. 고추를 좀 넣자. 고추는 미리 좀 넣고 다 넣어도 돼. 어 이거 봐 아까 칼집 넣은 거. 저 맞아. 귀엽지. 그 요리점에서나 보이던 그. 그러니까 선배. 아 오늘 꿀팁. 응. 이거 집에 가서 언니 해주셔. 내가? 응. 쉽잖아. 어 거의 우리 집에서 이제 갑오징어는 퇴출이야. 아들이 많아. 자 이제. 시장을 조금만 넣어야지. 그리고 약간 맛있어. 자, 일단은 이걸 먼저 넣고요. 선배 시키는 대로 해야지. 조물조물 할 때 이만큼씩. 잠깐만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지 쑥갓을 좀. 쑥갓을 좀. 쑥갓을 좋아하시는.
선배님, 제가 물 끓어올라는데 봐봐. 아 그래? 어. 우와. 됐어.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파를 소화를 하고. 갑오징어 꼭 먹고 싶어. 아 진짜? 맨날 눈팅만 했어요. 어. 야 와, 오늘 국물 한번 간을 그럴까? 봐봐. 이거 내가만 그러니까. 해가지고. 너무 맛있어. 딱 됐지? 선배님 진짜 맛있어요. 아우 선배님 귀엽게. 어. 이 중국집에서 뭐 팔보채 뭐 이런 맞아요. 데에서나 들어가는. 다 이렇게 하면 돼요. 맛있네. 와. 여름 요리로 갑오징어가 아주 좋은데 느낌이. 그럼요. 어. 많이 안 익혀도 돼요. 어. 딱 요 정도 익혀서 이렇게 먹는 게 좋아요. 어, 되게 부드러워. 너무 맛있는데. 아, 이 하얀 쌀밥을 줄이려고 해도 너무 맛있어 이거. 맛있네. 와. 지금 제가 공연을 하고 있잖아요. 갱년기 여성 7명이 나와요. 나는 이제 내 꿈을 위해 살고 싶다. 나는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다. 이런 얘기를 하거든, 제 대사가. 나는 갱년기를 선배님 진짜 아팠는데 농장에서 노동을 극심하게 하니까 이게 더 힘드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. 노동으로 이겨내는 것 같아. 선배님 언니는 어떠세요? 갱년기 증상 없어요? 엄청 심했어. 우울증도 오고 공황장애도 오고. 어머, 그거 다 같이 왔구나. 몸도 아프고. 몸도 막 열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갱년기로 인한 그 우울증과 이런 것과 더불어 가지고 한꺼번에 다 오는 거야. 그러니까 그만큼 갱년기 그 증상을 겪는 게 굉장히 사람마다 다르고 심해. 두려움이 많으신데요. 그래서 내가 호망하마 잘 그런 거 잘 안 했는데 와이프한테 한 3일에 한 번은 뭐 먹고 싶은지 물어보고 맛집 투어를 꽤 오래 다녔어. 그게 한두 달에 끝나지가 않죠. 그러니까 1년, 2년 계속돼. 네. 그리고 지금도 계속돼. 아 진짜? 한마디 해주세요. 그 아직도 갱년기를 계속 겪고 있는 우리 아미 엄마 내가 계속 잘할게 걱정하지 마.